최근에 아베 정부의 명분 없는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국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그 의견을 실리론과 명분론으로 본다면 사실 정부 여당은 실리론에 서는 게 맞습니다. 야당은 명분론에 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정부 여당이 가장 강한 명분론에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정부 여당이 친일 반일이라는 프레임에 매몰돼서 또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 속에서 결국 멍드는 것은 국민뿐입니다. 정부 여당은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잘 구사해서 명분 없는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당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선거용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아베 정부가 몰상식한 선거용 경제 보복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냥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도 아베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 이렇게 야당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